남자 프로배구 컵 대회에서 우리카드가 4년 만에 국내 무대로 복귀한 아가메즈의 활약에 첫 승을 따냈습니다. 우리카드 유니폼을 입고 4년 만에 V리그에 돌아온 아가메즈는 세터 유강우와 좋은 호흡을 선보이며 삼성화재 코트를 맹폭했습니다. 서브 에이스 6개를 폭발시킨 가운데 양팀 통틀어 최다인 30점을 퍼부었습니다. 아가메즈의 활약 속에 우리카드는 삼성화재를 제압하고 대회 첫 승을 거뒀습니다. 이번 시즌 우리카드 지휘봉을 잡은 신영철 감독은 데뷔전을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지난 시즌 V리그 챔피언 대한항공은 일본 초청팀 JT의 역전승을 따내고 대회 첫 승을 거뒀습니다.